리얼했다. 연습실에서 현이 제일 지표적인데 이거. 지금 안 돼. 어? 그래도 일단 침착하게 요리는 마무리를 하네요. 꾸역꾸역. 이 진짜 힘을 내야지 육아하는데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먹어야 돼. 어 낳기 전에 엄마가 입고 다녔던 옷들이거든? 아 재밌겠다. 와우. 아우, 정말 힙하네요. 이야. 어머 어머. 근데 다 지금 못 입어. 입을 수 없어. 천 조각이야. 기적이 어? 아니에요? 이게 아동복이 아니라 엄마 옷이야.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인형놀이처럼 이렇게 예스 그쵸 그쵸 이렇게 입으시면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좋거든요 언니. 언니 아 이거 마음에 들어 언니 이거 말고. 야 어머 자. 어머 허니제이 샵이네 진짜. 언니 그거 마음에 들어? 러브가 입기에 딱 사이즈가 딱인데 아니, 이거를 입으셨던 언니, 거죠 이거, 엄마가? 실제로 다 입었던 옷이래요. 이 언니 진짜 고집 세네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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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아 정말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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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야 듣지 말라고. 하나씨 언니 언니 너무 마음이 급하다. 잠깐만. 언니 하나만 골라. 응? 이거는 엄마 공연할 때 많이 입던 건데 러브 턱바지로 쓰면 딱 되겠네. 리틀 허니제이가 되는 거야. 아, 진짜 리틀 허니제이 되겠다. 귀여워. 귀여워. 오 예스 완전 페피. 우와 완전 페피. 야, 어머. 아유 추억이다. 이거 진짜. 리미티드 에디션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거야. 아리아리랑 쓰리 쓰리 쓰리랑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가 났네 진짜 난리 났다. 리미티드 에디션이래요.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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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머니. 아 이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엄마들한테 나올 수 없는 아이템이죠. 없죠 없죠.